그 용어상에요. 예. 국왕의 그 10페이지죠. 아, 그 페이지에 그 금탁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좋은 말이라는 그런 뜻이네요. 예, 예. 그러니까 목탁도 있고 목탁 이게 가지고 저 뭐야 남의 귀감이 되잖아요. 목탁이 이렇게 가지고 이 금탁이라는 건 바로 그 아주 귀중한 뭐냐면 남의 그 귀감이 되는 말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독이라는 말은 다 차다짜는 예, 차독이라고 하는 말은 그거는 독을 퍼뜨리는 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나한테 해야 되는 말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밑에도 문자, 밑에 들을 문자인데 예, 문자. 들을 문자는 그 해석은 한가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거는 좀 다른 해석인가요? 한가한? 그때는 한가한자를 들을 문자를 한가한으로 잘못했어요. 아, 그래요? 그거 제가 잘못했지도 몰라요. 시의 과정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아, 왜 들을 문자를 그렇게 했나요, 내가? 예, 들을 문자인데 그게 한가 한자가 아닌가 그런. 예. 그거는 제가 나중에 사전 보고 다 찾아가지고 고치겠습니다. 선생님, 그 네. 지난번에 예. 잠깐 그 언급하셨는데 오늘날 그 현대 중국에서 네. 신리학과 신심학 네. 여기 대해서 조금 좀 부연 설명해주시면 예, 좋습니다. 네. 신리학은 리학이 주자학을 얘기합니다. 네. 심학은 양명학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서양 문화가 들어왔을 때 이 주자학을 서양 문화하고 결합을 시킨 것을 신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자가 풍우란, 홍유란, 제가 번역한 그 사람의 대표자인데, 그 사람은 뭐냐면, 리가 실제 한다 하는 뭐냐면, 그런 이론에서, 서양의 그 실제론자하고, 그 다음에 이 주작하고 결합을 시킨 게, 신실제론하고 결합을 시킨 게 신리학입니다. 그리고 신심학은 이 마음을 중시하는 그런 학문으로서 서양의 별구송 같은 분, 그 다음에 또 이 생명의 역동성을 주장하는 화이트헤드 같은 사람들하고 왕양명의 철학하고 결합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철학을 만들어 내는데. 그 사람이 홍신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계승에서 그다음에 모종상 이런 분들이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만 가면 다 모종상 계통의 그 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유학을 전부 다 양명학적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통이 주자학적인 전통이기 때문에 이 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예,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양명학 2단으로 이렇게 한 그런 생체학까지 남아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대만이나 중국 본토에서 예. 이거 저 학문적으로나 또는 우리 일반인들의 어떤 그 사고 체계에서 예. 주류 그 대세가 주자학 쪽입니까 양명학 쪽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중국에서는 그 명대의 양명학이 성행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 청대학은 고중학이 이렇게 그걸로 가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주자학은 관학으로서 그 과거를 계속 보기 때문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게 사자로서 이게 철학으로서는 조금 세태했지만 과거 시험을 보려면 이 주자학을 해야 됩니다. 사서 같은 거. 그래서 그것이 과거가 없어질 때까지 1911년도 없어지거든요. 새로운 거. 도시들까지 주자학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 대신 양명학은
그 청대 비판도 받고 뭐 이렇게 그렇지만 또 그것을 계승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현대화 가지고 모종성 단국에 있는 신심학자들이 이어받아 가지고 학계에 이렇게 있고 그렇게 대만은 상당히 홍콩과 대만은 이런 그 모종성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학계에서는 상당히 양극화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 유학을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림 피콩 해가지고 인표를 비판할 때 공자도 마치 같이 비판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 피림 비콩이 그 성행했기 때문에 모택통이 죽을 때까지 유학 자체가 뭐 주자하고 양명 유학 자체가 비판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등서평이 계약 개방한 이후에 비로소 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때서야 유학인데 그때 주자하고 양명을 몰랐죠. 모르고 그냥 유학 전체를 이렇게 그 부흥시키려고 이렇게 그 조금씩 했습니다. 그래서 인민일보하고 동아일보하고 그때 같이 유학에 대해서 학술회의도 하고 그래서 저도 그때 갔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륙에서는 현대 신유학자들이 그 풍우람도 있고 모종섬도 있고 그다음에 뭐냐면 양수명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사상을 계속 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그 양명학이 시진핑 그 그때 바로 전에 양명학이 어느 곳에서 일어나느냐 어느 곳에서 성행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양명학이 그 왕양명이 탄생한 쪽은 절망문이고 그다음에 그 왕양명이 도를 깨닫는 쪽이 용장의 귀지선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서로 자기가 복고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서로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깨달은 쪽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귀주에다가 양명학의 뭐냐면 상당히 중요한 그 요소를 많이 심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왕양명의 동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생겼습니다. 이게 부흥시켜가지고 그래서 그쪽에서 양명학이 조금 성행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시진핑 사상이 되는 바람에 시진핑 사상을 이렇게 뭐냐면 들은 바람에 이 학계에서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활발하지 못한 거예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나서 또 나중에 예. 그래서 오늘은 전체를 한번 이제까지 한 걸 갖다 전체를 한번 총괄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나는 것도 있고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선진 시대 선진 시대는 제자 백가가 성행했는데 그 뒤에서 유도묵법음양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자백가는 선진시대에 그 유가, 도가, 묵가, 법가, 음양가 등 여러 가지 학파가 생기는데 이 유가 중에서 공자
문자. 이것이 그 제자 백과 중에서 성경이 도가는 물론 모자 장자가 이렇게 있고 묵관이 묵자가 묵적이 있고 그다음 법관이 한비자가 있고 이 여러 가지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유가가 하나의 제자 백과 중에 하나의 한 학파였습니다. 한 학파가 유가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이 진시황 때 이 파출백과 그러니까 여러 백과들은 물리치고 유가 하나만을 독점시켰습니다. 그 유가 하나만을 독점시키는 바람에 유교가 그때 뭐냐면 오경이 만들어졌고 오경은 뭐냐면 시경 옛날에 시, 서, 역, 예, 춘추 하는 뭐냐면 이 오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시경, 서경, 역경, 예경, 춘추 이렇게 이것을 해석하는 훈구학이 발달됩니다. 그러면서 이 원시유가에서는 공자맹자까지 순자도 있었는데 특히 공자의 인사상과 맹자의 그 성선설 이렇게 했을 때 맹자의 성선설이 그 한 것은 뭐냐면 특히 오균 맹자에서 헌금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륜이 뭐냐면 인의 별서 신 그러니까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서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 어륜에서 친의 말이었죠. 요것이 인의 예지 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이거 어륜이 있어야 요게 인성 자체네 성 자체네.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하는 이 덕성이 들어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도덕성이 되고 이 인의 예지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연성입니다. 이게 우리가 도덕성 이렇게 했을 때 도덕성은 오륜에 기반을 둔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친이별서 신이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서 부무유신 이것이 덕목으로 된 건 인의 예지 신, 인의 예지 신입니다. 그러면 인의 예지가 이 인간의 본성 속에 내재해 있느냐 내재해 있다고 믿으면 그 도덕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재해 있지 않다고 믿으면 이 성은 자연성이 된 겁니다. 자연적. 그러면 이 맹자하고 논쟁을 한 고자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고자는 자연성을 얘기했고 맹자는 도덕성을 얘기했고 그리고 이 고자의 자연성은 나중에 순자의 본성으로 돼가지고 고자하고 순자의 자연성을 강조합니다. 자연성. 자연성 속에는, 인의 예지라고 하는 도덕성이 없습니다. 자연성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 철학에서는 인의 예지 도덕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본성 속에.
네이처라고 할 때 자연성만을 얘기하지 도덕성이 거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맹자가 그 인의 예지라고 하는 도덕성을 인간 본성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냐면 인성 자체가 도덕성을 가지고 되는 그런 계기는 맹자에 의해서입니다. 이것은 오륜을 통해서 있는 인간 관계를 근데 서양에는 오륜이 없습니다. 관계는 물론 있지만 관계를 분명히 관계 속에서 인간 이거는 아니고 서양은 개체 속에서 인간 이렇게 얘기할 때 태어날 때 자연성만 얘기하지 거기에 도덕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도덕성은 따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성에서 도덕성을 설명하면 밖에 기준을 생각하는데 밖에 기준이 뭐냐면 예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이게 예라고 하는 뭐냐면 이런 기준을 밖에다가 세워놓고 이 예법에 잘 따르면 선이고 예법을 어긋나면 불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적인 그리고 이 맹자는 오륜뿐 아니라 양지 양용을 얘기했어요. 양지는 뭐냐면 불려이지 하고 요 불하기는 그러니까 요 여라고 해서 생각한다 뭐 하는 거 생각하지 않고 하는 거 이게 직접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 요 양지양능을 맹자가 얘기했는데 우리가 왜 이걸 얘기하면 왕양명인선 양지양능을 하나로 양지에다가 포섭시켰다 하는 얘기는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면 분류인지 할 때야. 이 고려하지 않고 아는 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예가 유자입정의 예를 많이 듭니다. 유자입정 이 어린애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깜짝 놀라서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가졌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맹자는 측은지심이라고 봤습니다. 측은지심 그리고 측은지심 뿐만 아니라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요 네 개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심 혹은 이 측은 수호지심 사양지심 그 다음에 시비지심 또 네 가지 심을 얘기하고 이 측은지심은 인의 단이다 수호지심은 의의 단이다 이것은 예의 단이다 시비지심은 지의 단이다 인지 단이야 했을 때 요 사단을 또 얘기하게 됩니다. 사심을 얘기하고 사단을 얘기했습니다. 사단을 주로 얘기한 것은 주자고 사심을 얘기한 것은 양명적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측은 수호 사양 시비 이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하는 뭐냐면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맹자인데 그래서 이 측은지심을 설명할 때 어린애가 그 벌벌기는 우물에 빠지려고 해 누구나 깜짝 놀라서 그를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다. 이 마음이야말로 도덕성이 아주 시초다. 단서가 아주 시초다. 근데 그것은 아버지하고 사귀려고 해서 구해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혹은 또 마을에 자랑하기 위해서 또 구해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옆에 너 인도의 그 애를 안 구해 비난의 소리를 듣기 싫어서 구해주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부모하고 살림적으로 먼저 생각한 것 이걸 배웁니다. 뭘 고려하는 거. 뭘 고려하고 뭘 생각한 거. 그러니까 뭘 먼저 생각하고 구해준다면 그 순수성이 없겠죠. 완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구워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지라고 하는 그 지는 그런 측은지심이 이렇게 발동할 때 측은지심이 발동하는 측은지심 자체가 양지의 발동이니까 양지의 발동인데 이것은 어떠한 벼 그 부모하고 살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혹은 또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비난의 소리를 듣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걸 먼저 고려하고 아 내가 그래서 이렇게 구해줬다. 그건 벌써 뭐에 사로잡힌 겁니까? 이게 먼저 사로잡힌 겁니다.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행동이 나온 건 그거는 우리는 순수한 도덕적인 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려이지라고 하는 것은 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고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다. 순수하게 그 순간을 봤을 때 구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그런 경향이 아주 많이 순수하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텔레 보니까 자동차가 불났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쫓아가지고 구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위험 그 장면도 폭발하면 자기도 죽잖아요. 근데 그거 상관없이 가서 구해주는 그런 순수한 마음 기용체를 사타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이 측은한 마음이고 이런 것이 양지다. 왕이면 이것이야말로 양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려의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려라고 하는 것은 뭐를 먼저 생각하고 뭘 고려하고 상받을 것을 고려하고 칭찬받을 것을 고려하고 하는 거냐면 이런 생각이 아니고 순수하게 나온 그것이 바로 양지다. 그 양은 배우지 않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양지양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의 그 철학에서 양지양론이 바로 그 양지 하나로서 이루어진 것이고 왕양명의 철학은 양지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맹자에서 왔지만 또 그 내려오는 동안에 많은 영향을 받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나라 때는 유가가 독점되는데 그때 오경이고 훈곽의 상인데 이때 유학이 변진이 됩니다. 뭘로 변이 되냐면 삼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비로소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오륜, 맹자에는 오륜만 있는데 이 한대에 오면 이 삼강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삼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하 주종적인 질서입니다. 이것은 법가적인 이념에 의해서 생긴 그런 것인데 이 변질이 돼가지고 음양가하고 법가가 관념이 들어가지고 상은 이 양이고 하는 음이다. 그래서 음은 양을 따라야 한다 하는 말에 이런 그 것에 의해서 유학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한대 유학입니다. 경전하고 같이. 그리고 그러니까 이 유학이 힘을 쓰지 못하고 위진남북조 시대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노장사상이 새로 부흥하는데 이것을 신도가라고 부릅니다. 신도가라고 부르고 이것을 현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때 철학은 무를 가장 숭상하는 그러한 철학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나라 당나라 때는 이 불교가 성행합니다. 불학이 성행해가지고 불학은 공사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극복하고 나온 것이 송대, 명대, 신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송대 주자학, 명대 양명학. 이게 양명학을 알려면 이 공자 맹자 특히 맹자의 사상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그 위진남북조 시대에 신도가 현황을 받아서 무의 철학을 받아들여서 양지가 무이면서도 무지면서도 양지는 무지면서도 무부지다. 뭐냐면 양지는 어떤 대상을 아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아는 것은 우리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근데 양지는 대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대상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것은 무지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신도가 되기를 받아들이고 불합적인 점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로를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 정자의 방법을 많이 신도가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양명학이 바로 그러한 과거의 철학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이 주자학은 이 삼강과 오륜을 한꺼번에 다 받아들이는데, 양명학은 오륜은 안 받아들이고, 삼강은 안 받아들이고, 삼강. 삼강에서 오륜만을 얘기합니다. 유교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송대의 주자학자들은 뭐냐면 양명학은 심학이기 때문에 이건 불학이다. 불학이다. 똑같다. 이 심학. 이 불교의 공사상이지만 불학은 만약에 근본적으로 심학을 유지로 하기 때문에 이름은 같지만 사실은 그 내용이 다른데 내용이 왜 다르냐? 왕양명은 어떻게 하냐? 오륜을 승시하기 때문에 오륜을 비판하는 불학하고는 다른 유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명학을 알려면 이 오해도 풀어야 되고 이런 점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양명학이 중국 사상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겠죠? 예. 왕양명이 내려온 그게 선진 유학에서 공자 맹자 맹자 이 순자는 외세인 순자는 자연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맹자는 도덕성을 강조했는데 인위의 도덕성을 강조한 건데 인위의 도덕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선천성을 얘기하고 양지양능을 얘기하고 그것이 양지학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이 양지는 불려이지 내가 뭘 고려하고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명예를 고려했다든가 내가 보상을 바랐던가 뭘 먼저 바라고 발동한 그런 지가 아니다. 그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발동한 그런 그 지이기 때문에 이걸 양지라고 얘기한다. 그 양지의 뜻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래도 양자하고 보통 지식하고 다른데 지식은 어떤 대상을 아는 그런 것도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지식은. 근데 양지는 그 대상을 봤을 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도덕성,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십이지심, 이것이 우러나온 것이 양지입니다. 어, 아직까지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왕양명의 철학을 이해하려면 양지를 이해해야만 왕양명의 철학은 양지학이라 할 정도로 다합니다. 사실 더 이상 없습니다. 사실 왕양명의 철학은 이 양지가 내 마음속에서 그 뭐냐면 아무런 생각 없이 고려 없이 튀어나오는 뭐냐면 이런 것이 양지입니다. 사실 어떤 뭐를 이해관계에 의해서 뭐를 갖다가 바라고 뭐를 갖다가 고려하고 뭘 생각하고 나오는 그러한 알미 아니다. 이게 그런 점에서 양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데 그 왕양명의 생애가 바로 그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감천이 왕양명을 얘기하면서 오익에 빠졌다. 첫째는 임협에 빠졌다. 두 번째는 기사에 빠졌다. 세 번째는 문장에 빠졌다. 네 번째는 선. 다섯 번째는 불학에 빠졌다. 신선 이 도가 도교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 또 요것은 담감천이 왕양명의 생애를 얘기하면서 다섯 가지 이렇게 얘기한 그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선에 빠졌다. 이 도교의 신선에 빠졌다. 이 불시에 빠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왕양명은 12살 때 뭐냐면 자기 스승한테 뭐가 인생의 제일 궁극적인 목표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이런 질문을 그 스승한테 숙소한테 던졌을 때 숙소는 아니 그 너희 아버지처럼 과거의 장원에서 벼슬에 오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 이런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성인이 되는 것이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12살 때 벌써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살까지 벙어리로 있다가 뭐 6살, 10살 때 시드지고 하는데 12살 때는 벌써 그렇게 하고 15살은 그 고용관에 놓으면서 말 타고 그 지방에 있는 그 애들하고 뭐냐면 서로 그 다투는 거잖아요. 이런 그 장면, 이 기사, 이게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왕양명의 일생은 12살 때 세운 57세까지 사는데 45년 동안 일생 동안 마음에 둔 것이 성인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인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뭐냐면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저절로 이렇게 보면 고개를 숙이고 됩니다. 아, 참 사람이 되었다. 이런 소리를 듣는 주위로부터 그렇게 듣는 오늘날 말하면 성인은 따로 굉장히 높이 보고 그런 성인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한테 해를 안 끼치고 다른 사람을 될 수 있는 대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태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왕양명은 바로 그러한 태도로 일생 동안 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임협 이렇게 했을 때 의협심이 맡기는 사람, 의미협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 때문에 그 환관이
유군에 의해서 이 바른말 한 거냐면 사람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그 정부에다가 바른말을 하는 그런 기관이 있죠? 뭐라고 그러죠? 사감원. 사감원 뭐 사감원은 그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이 바른말을 정부에다가 바른말을 하는 거냐면 이런 벼슬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유군이 조정에다가 잡아서 매진해서 20대 맞고 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론을 막아놓으면 결국은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부든지 간에 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비리, 자기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제일 잡는 게 뭐냐면 언론입니다. 언론을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다른 일반 사람들이 모르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 언론을 막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얘기하니까 왕양명을 그 상소로 합니다. 병구 상소 맨 마땅에 병구 직책 있는 그 말단 관리가 그 의협심에서 다른 사람이 하지도 못하는 그 상소문을 올린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임협입니다. 보통 용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뭐라 이런 걸 갖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왕양면 정장 40대를 맞고 그 다음에 용장으로 귀양가게 되죠. 용장에 귀양가가지고 용장에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37살에 용장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왕양명은 그 성인이 되겠다고 하는 그 일념 속에서 이 원래 주자학이 성한다 이런 얘기 성인이 되는 학문을 뭐냐면 주자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성인이 되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경물치질을 하면 성인이 된다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알려줬습니다. 경물치질. 경물치질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주자학의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왕양명 그 소리를 듣고 관사에는 대나무를 경물하기 시작해서 이걸 격주고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그전에 한번 했었죠. 대나무를 보고 경물치질을 한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17살 때 그런 경우라면 57살에 뭐냐면 죽었으니까 37살에 깨달았다면 한 20년간 항상 성인이 되겠다고 하는 마음 그 경물치질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입장에서 성인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남의 그 부당하게 뭐냐면 그 매맞는 이런 상황을 참지 못하는 그런 이면이 있는가 하면 이 기사 말 타고 활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왕양면 어렸을 때부터 병법책을 읽고 그 다음에 변방에 고용관에 가가지고 그쪽에 있는 애들하고 뭐냐면 살피고 그 다음에 또 말 타고 활을 쏘면서 위협을 뭐냐면 애들이 도망갔다 오랑캐들이 도망갔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담남천에 의하면 왕양명은 이 경물치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장을 짓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왕양명의 문장이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아주 시적으로 아름답고
그래서 제가 그 시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구속기를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시를 번역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주 너무 명문이기 때문에 천재가 쓴 글이기 때문에 문장 그때 다 습득했던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신선에 빠져났다. 그래서 왕양명은 그 결혼식 날 신부집에 가가지고 한참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개 저녁에 하거든요. 그래서 낮에 아침에 슬슬 그 뭐냐면 그 지역에 거닐다가 어느 데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철주궁에 가가지고 도사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밤새도록 토론을 했다. 그러니까 이 항상 몸이 좀 약해서 그런지 일생 동안 왕양명은 피병에 시달렸습니다. 이 몸도 약한 데다가 그러니까 양생술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것입니다. 이 도교의 신선술 양생.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잘 내가 나의 생명을 잘 다스려서 길러내고 그 보신하느냐 하는 말을 이럴 때 관심을 많이 썼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지금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아침 먹고 나면 약이 막은 많이 있습니다. 그 내가 무슨 특별히 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비타민 뭐 빌려가지고 저도 몸에 좋다는 것은 전부 다 해가지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양생술에 관심이 오늘날 양생술입니다. 근데 오늘 이겨서 봐서 얘기 들어보니까 아 그게 필요 우리 음식을 통해서 하면 제일 좋답니다. 우리 우리나라 한국 음식에서 김치가 그렇게 좋고 김치에서 동치미를 갖다 만들면 좋고 그다음에 청국장이 그렇게 좋다고 오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약을 많이 써도 소용없는데 그러나 이 도교에는 이 신선술의 내단과 외단이 있는데 내단과 외단인데 내단은 호흡법입니다.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 외단은 복약입니다. 약을 먹는 겁니다. 약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아침마다 어떻게 보면 향생술을 하는 것은 한거 먹는 거는 복약을 하는 겁니다. 현대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거고. 내단은 호흡을 하는 거예요. 호흡이 짧으면 빨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헐떡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호흡이 긴 사람은 오래 장수합니다, 사실 보면. 그래서 일부러 호흡을, 긴 호흡을 자꾸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 장수를 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호흡이. 그래서 장자에는 발뒤꿈치로도 호흡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것, 나가는 것을 해가지고 했을 때, 이 나가는 호흡이 중이라 되고, 이 팔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천천히, 그 내쉬는 것도 그렇고, 들이쉬는 것도 그렇고, 이런 방법, 이게 조식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도교에서 뭐냐면, 이거를 가르쳐 줬습니다. 왕양명은 어딜 갔든지 간에, 도사를 또 방문하고 했던 것도 자기 건강 때문에 그런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강감천이 말이 맞습니다. 이, 불교에 대해서도 굉장한 심취를 했던 것입니다. 이 불교에. 특히 이 불교의 선종.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할 때도 보면 선사들이 하는 방식으로 그 제자들을 갖다가 또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왕양명의 일생을 보면 전부 다 이러한 그 기사가 나중에는 이 삼정 이 도덕을 물리치는 도적을 물리치는 뭐 그런 데 있어서도
아주 뛰어난 그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신호의 난을 당했을 때, 난을 다 평정했는데도 무종이 자기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내려왔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간신들이 있었는데, 간신들이 허태, 장충 뭐 이런 그 사람들이 도대체 그 남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사가 주둔하면 그 지방은 아주 피폐화 되는 그런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그 장충, 허태 이런 사람들이 왕양명한테 활 쏘기 시작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쪽 군사들이 다 모이는 가운데서 활 쏘기 시합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북방에 있으니까 활 쏘기를 많이 하고 이게 남방 출신이니까 그림만 봤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왕양면 그게 아닙니다. 그 자기들은 세 군데 전부 다 세 사람이 싸가지고 아홉발을 했는데 아홉발이 전부 다 빗나갔습니다. 그런데 왕양명은 딱 했는데 과약 중앙에 정확하게 꽂히는 모델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내기를 했기 때문에 하는 듯이 군대를 끌고 그 북경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은 말 타고 활 쏘는 모델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쭉 됐기 때문에 이 인문적인 서양뿐 아니라 무인적인 그런 기질이 아주 강해요. 무인적인 그런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왕양명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무사들이 유학을 배웠거든요. 무사들이 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바로 이 그 자기들 그 기질하고 왕양명 기질하고 딱 맞는다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그 왕양명을 존경하고 왕명을 따르면서 바로 이런 왕양명이 가지고 있는 무사적인 무인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자처럼 주자처럼 학자보다는 실천을 통해서 자기 철학을 실현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왕양명이 그것을 뭐라냐면 지행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의 철학이 지행합이고 이 지는 지식과 행동의 합이 아니라 양지에 의한 행위를 얘기합니다. 내 양지에서 행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도덕적인 실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알고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오늘 이 주제학적인 지선행우라고 한다면 지행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지하고 그 행위하고 합일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시양지로 귀결이 됩니다. 여기 50세 이후에 이 신화의 난을 평정하고 그 상을 받기는커녕 매번 비난을 받고 오히려 그 시기를 당하면서 그런데도 자기는 하나도 상을 받거나 그런데 개의치 않고 자기 할 일만 하는 사람이 왕양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훌륭한 그러한 인물이 그 왕양명의 하나의 인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은 지식으로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실천하는 그러한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왕양명을 이해를 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제가 그 왕양명의 생애를 중심으로 탄생에서부터 오늘 죽음의 일까지 쭉 한 것은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행위, 인품 이것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왕양명은 삼불후 이 불후의 업적을
불교가 아니라 어떤 때는 이 생각이 우리 나무목에다가 아 나무목에 네. 이게 불후인가요? 네. 썩지 않는 삼불후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덕을 세우고 공을 세우고 학문을 세우고 입덕 입공 입원 이 세사를 한 것이 세 가지 다 한 것이 불후예요. 삼불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역사상 삼불후를 부라고 칭하는 사람은 왕양궁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그는 덕으로서 훌륭하고 세운 공로도 훌륭하고 그 다음에 그가 세운 사상 치양지 양명학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뭐냐면 그를 인류의 뭐냐면 하나의 재산으로서 중국뿐 아니라 인류한 훌륭한 사상으로서의 기리는 것이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오익을 통해서 왕양명의 생애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정, 오늘 할 것은 삼정인데 이 세벌정벌, 도덕을 초벌한다 했을 때 보통 장수들은 도덕을 초벌하고 토벌도 잘 못하고 그 사람들이 인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은 먼저 도덕을 토벌하기 전에 먼저 포고문을 보내서 너희들은 원래 선량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나쁜 사람 게임을 쫓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복음을 보고 나올 사람은 나와라. 내가 미워하는 것은 그것을 주도한 아주 나쁜 두목만 처리하겠다. 이런 복음을 이렇게 내고 그 다음에 끝까지 말을 안 듣는 그런 도적들을 나중에 처단하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한 번도 비난해서 이 점에 그런 부하들부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칭찬은 아니지만 거역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군대에서도 비겁하게 도망가려고 가차없이 처벌하고 그러니까 군기를 바로 잡고 그다음에 또 적하고 싸웠기 때문에 백승을 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이 37세 때 농장에서 깨달음을 농장에서 깨달은 뭐냐면 경물치지가 주자의 경물치지가 잘못됐다. 왜냐하면 주자의 경물치지는 밖에서 도덕성을 찾는 것이다. 인의를 밖에서 찾는 것은 잘못되다. 내재적인 데서 찾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서 나온 건데 이 밖에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걸 갖다가 깨닫고 난 다음에 왕양명은 바로 여기에서 신증리를 얘기하고 심외 구물 심외 누리 이런 얘기 심외 구물 마음 밖에는 어떤 것도 없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간에 인간의 마음이 외물하고 접촉을 해서 생긴 것이지 내가 바깥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왕양명의 철학은 심이 있으면 내 심이 발동한 것이 마음이 움직인 것이 의미입니다.
다음에 이 의가 이 선과 불선으로 나눠지는데 이 선과 불선을 아는 것을 지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의가 여 건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심의 발동을 해서 건너가서 생긴 것이 이 무리이기 때문에 이 심 밖에 어떤 물이 없는 것입니다. 심 밖에 이렇게 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이 짐을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 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양지입니다. 양지가 내 어떤 생각이 바른지 바르지 못한지 이 옳은지 그런지 이것을 알고 이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양이 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호호 이런 작용까지 하는 것이 양지다 이게. 그러니까 이 우리가 주자하면서의 그 경을 취지는 뭐냐면 심히 외물을 알아내는 것 그래서 심과 물이 이분화된 것이 이 주자학적인 것이라면 외물 이건 외물입니다. 외물에 있는 니를 알아내는 것이 마음의 그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외물이 아니라 마음이 발동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양지가 우리가 부모한테 효도한다고 했을 때 효를 갖다가 얘기했을 때 이 효도하는 말하면 이러한 것이 마음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책을 읽으려고 할 때 독서할 때 책이 일물이 아니라 독서하는 것이 일물입니다. 그러니까 주자에서는 이 외부를 했을 때 우리 책이 있으면 책을 읽는 것 책은 누구냐 마음이 주관해서 책이 책을 마음이 읽어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 할 때 그런데 왕양명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책을 읽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독서하는 그것이 일문입니다. 이게 마음이 이 뭐냐면 의가 작용을 해서 거기에 있는 것, 내 책 속에 책을 읽는 것 자체 행위. 그러니까 여기서 왕양명의 그 물은 뭐냐면 하나의 역동적인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이 주장에서의 그 물이라는 것은 정태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양명은 바로 이러한 입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주자학적인 그걸 잘 하고 상당히 다른 그래서 이것을 보통 유신론이라고 얘기할 때 유신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오직 만만 있다 하는 말 유신론, 유물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신론이 아니라 사실은 요 의가 내가 어떤 의도로 그 뭘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의가 지향성을 갖는다. 그래서 마음의 지향성에서 생긴 그 물이기 때문에
현상학에서 이 의식이 지향선에서 노에시스 노에마 노에시스 작용이고 이것은 노에마 뭐라고 해가지고 신과 물이 하나로 된 뭐냐면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데 왕양명에서도 바로 그런 점에서 마음 밖에 어떤 물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판단 중지하고 그것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밖에 어떤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이 같이 논을 어디 논도로 가는데 가다가 바위에 있는 꽃을 바라면서 너는 심의 무물이라는데 마음밖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는데 너 저 바깥에 혼자 폈다가 혼자 지는 꽃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보면 네 얘기가 틀렸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이 뭐라 하면 네가 이 꽃을 보기 전에는 네 마음과 꽃이 모두 적연했었다.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적연했었다. 그런데 네가 그 꽃을 보자마자 그 꽃이 너의 마음속에 확연하게 드러났다. 그러니까 벌써 이 보는 순간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꽃은 네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라 너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심외 물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왕양명이 그 꽃 자체,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마음속에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마음속에 관련을 맺지 않고 따로 있는 걸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는 것을 갖다가 그 있다고 얘기해도 틀리고 없다고 얘기해도 틀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율배반, 논리적으로 이율배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의식이 작용해서 안 것입니다. 마음이 작용해서 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심우의 무무리라고 얘기합니다. 심의 무무리. 그러니까 의식이 작용을 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그 심이 다 작용을 해요. 심에 어떤 의향, 내가 뭘 하려고 의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것이 생긴 것이지 어떤 것이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효도가 생긴, 내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지 바깥에 부모가 있어가지고 부모 속에 효도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다. 내가 어떤 책을 읽으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서를 한다. 그 독서가 일물이다. 그러니까 따로 내 마음하고 따로 떨어져서 어떤 물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판단 중지하고 거기서 얘기하지 말자 하는 것이 현상함이라고 한다면 왕양명도 심의 무물 속에서 일종의 판단 중지를 시킨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왔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현상은 내 마음속에 지향성을 가지다. 거기에 무엇에 관한 의식이기 때문에 그 관한 의식이 바로 지향성이라는 겁니다. 이 지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물을 보는 순간 내 지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왕하면 그걸 의라고 봤습니다. 의가 드러나는 것이다. 의향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양명의 심의 무물은 바로 심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만약은 그런 그 얘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죠, 어렵죠? 철학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명하고 주자하고 근본적으로 그 차이가 나는 점은 뭐냐면. 아까 말한 심증리가 왕양명의 철학이라면 주제의 철학은 성증리입니다. 성증리와 심증리, 주자학과 양명,
성중이라는 것은 뭐냐면 본성이 바로 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 그러니까 맹자에 있어서 양지는 천리가 들어가 있지 않은 데 대해서 왕양명의 그 양지는 천리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송대의 주도 정명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맹자에 없는 것, 맹자에 없는 것은 양지 양능 했을 때 양지 양능을 한 대 붙여서 양지로 받고 양지가 바로 천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왕양명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맹자하고 차이나는 점은 맹자는 맹자의 때는 천리라는 말이 없었어요. 왕양명은 바로 송대 주자학의 본성이 천리라 이것을 바꿔서 마음이 천리라고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마음이 천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 자체, 마음 본체가 양지고 그 양지가 천리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자에서는 양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지를 인정하고 심과 성을 나누고 본성만이 천리고 심은 하나의 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기설이 주자에게 가장 중요한 공책입니다. 이와 기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심과 성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심은 리지만 성은 리지만 심은 기다. 그러니까 이와 기를 주자에서 둘로 나누고 이거 있으면 좀 있으면 이와 기를 이분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성이고 요거는 시입니다. 양명은 이기 이론입니다. 이기가 하나이고 심성이 하나입니다. 합일입니다. 그 때문에 여기서 주자는 성만이 리이기 때문에 성즉 리라고 얘기하는데 왕에는 심성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심이야말로 심즉 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리는 천리를 얘기합니다. 궁극적인 원리 뭐 이것을 우리는 태극이라고 얘기한대 이 천리를 어떻게 이렇게 주장해서는 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주장에서는 상강 오디경에서 상강을 넣었다고 다 얘기하니까 상하 주종적인 질서가 되어버린다. 주장에서는 이 리를 상으로 보고 기를 하로 보고 그래서 리상 기하 이 동등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원리상으로는 이기가 같이 늘 같이 있고 그렇지만 리선 기후입니다. 리가 먼저고 기는 기고 그러니까 이 주장 체계가 상하 구별이 그 아주 분명한 그런 체계 인들 안에서 왕양명은 상하가 아니라 평등한 질서다. 왕양명은 평등한 걸 갖다가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기도 같고 그 다음에 신성도 같으니까 상하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장에서는 사민이 있는데 사민은 뭐냐면 사농공사입니다. 사농공상. 사민에서 사농공상. 이렇게 했을 때, 주작에서는
선비만이 상이고, 그 다음에 농공상 공상은 마루이다. 이것이 본업이고, 농장 천원 대본 했을 때 본업이고, 마루 본업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상이. 그러니까, 농공사, 이게 선비 말고는 전부 다 마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을 한다든가, 혹은 또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한다든가, 이것을 마업이라고 해서 주장에서는 전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경제발전 굉장히 이공계통을 키웠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술발전도 많이 되고 하는 데 됐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정치꾼들이 거기서 그냥 언론 권력이 많은 것은 옛날 가지고 있는 사농사의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지가 사도 아니면서 사적인 역할을 안 하면서도 먼저 여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공문을 다 지내고 다 정리하신 분도 있지만 이 공무원들하고 이 공상계통에서 사업인들이, 사인들이 공무원한테 밥이에요. 쩔쩔네요, 이렇게. 근데 그건 뭐냐면 주장적인 그 체계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친 게 뭐냐면 왕향리입니다. 사항공사에서 뭐냐면 이업 동도다. 이업. 직업을 같이 하지만 유황의 도구를 같이 한다. 하는 바람에 그런 입장에서는 내가 선비를 해서 글을 읽어서 성인의 길로 나가든지 간에 농사를 잘해서 성인의 길을 나가고 내가 기술자가 돼가지고 훌륭한 걸 만들어가지고 성인의 길을 가든지 간에 내가 상업을 잘해서 교육을 잘해가지고 성인의 길로 나가는 거. 성인의 길로 나가는 건 마찬가지다. 왕향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주자학적인 그런 입장에서 몸을 말하면 많이 지배를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양명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농은 뭐에 들어갑니까? 사농에서 농자가 본의 본업에 들어가죠. 네? 농은 본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농자 천안 대학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은 그 뭐냐면 농업을 그 지주계획팀 그렇죠. 지주에서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이 아니라 농사를 직접 하는 건 하인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주계층은 전부 다 뭐냐면 교수를 하거나 뭐 이렇게 했지 뭐 농사를 직접 짓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농사를 직접 짓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하층계층 뭐 이런 사람들은 이 농자 천안의 대본이라고 하면서도 그 하층계층은 따로 일꾼들이지 그 사람이 주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향명은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 일하는 농부 자체를 중시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농사를 잘한 내가 어떤 그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그 자리에서 훌륭한 그 일을 해내면 내 양심의 양지에 따라서 훌륭한 일을 하면 누구나 다 성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길을 뭐냐 얘기한 것입니다. 그 사민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사민의 태도가 아직까지도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만 하더라도 돈을 많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 정치꾼들한테 뜯긴다고 자꾸. 그리고 그 자기 지위를 어떻게 보면 높일 수가 없어요. 차라리 내가 대통령 나온 것 같다. 이런 그 재벌이 있었죠. 그렇죠? 그만큼 그 사인들이 대접을 못 받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만 하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물론 조금 다르지만 그리고 사인들은 뭐냐면 자꾸 속인다. 이런 관념들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고 겉에는 거들었는데 속으면 조그만 거 있고 겉에 큰 거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 속았다 하는 거나 그런 부분을 많이 할 때는 장사꾼들한테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그만 사인이고
큰 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상인들이 내가 어떤 유학자만 못하는가? 난 얼마든지 그 뭐냐면 할 수 있다.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왕양명의 그 정신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왕양명의 정신을 따라서 황종인은 뭐냐면 공상도 계본이다. 이게 모두 그 뭐냐 본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공상 계본이다. 이거 황종인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만 그뿐 아니라 농업만 본업이 아니라 공상도 계본이다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이 산업 사회의 하나의 그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에서는 그 사민을 하나의 부리는 백성, 그래서 백성을 새롭게 만든다. 새롭게 만들어서 신민을 얘기했습니다. 신민. 그 백성들은 무지하고 잘 모르니까 계몽을 통해서 우리가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신민입니다. 신민. 그런데 왕양명은 그게 아니고 백성 자체가 뭐냐 양지를 다가줬으니까 내가 백성들한테 다가가가지고 신하게 어버이처럼 받들어야 된다. 이것이 왕양명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신민이 아니라 친민입니다. 친민. 친할 친자 친민. 새로운 신자가 아니라 새로운 신자는 위에서부터 계몽을 해서 바꾸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다가가가지고 새로 아주 가깝게 친하면서 백성들의 사정을 다 들어주는 뭐냐면 들어주고 아껴주고 하는 뭐냐면 가까이 하는 뭐냐면 그런 것이 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자학은 득군 행도 자기 같은 도를 하려면 최고 지도자의 뜻을 가져야만 됩니다. 최고 지도자의 눈치만 보면 위를 자꾸 쳐다봅니다. 그런데 양명은 그게 아니고 깨어치는 백성, 강민 행도 깨어칠 각자에다가 백성 민재입니다. 깨어친 백성들을 통해서 도를 실현한다. 성인의 도를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산업공사에서 전부 다 깨어있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냐면 양지를 갖다 가진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을 깨인 각민, 깨어있는 그 민중, 백성을 통해서 도를 실행한다 하는 그런 쪽으로 왕양명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장에서는 그 선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지식을 중시했는데 지를 먼저 알고 나서야 되냐. 그래서 지선 행후를 얘기했다면 그게 아니고 왕양명은 내 삶에서 실천이 선대 중심인데 지행합의를 얘기합니다. 지행, 치양지, 양지를 실현하는 것. 이게 가장 급선으로 생각한 것이 양명학입니다. 이게 주자학과 양명학의 차이점이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번 한 걸 전부 다 복습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걸 또 다음 시간에 한 시간 동안 하겠습니다.